먼저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 보니까 한때 또 폴더블폰 그 관련주로 급등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KH바텍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실적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까지는 이게 이렇게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10배 정도가 더 좋아졌죠. 그래서 100억대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 같은 경우도 뭐 이제 500만 대에서 이제 뭐 700만 이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런 휴대폰에 대한 전환기가 또 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제 힌지 관련된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좀 이런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관련주로는 뭐 파인테크닉스, 뭐 KH바틱,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세들이 좀 잘 분출이 되고 있고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분기가 조금 비수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환기에다가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런 실적의 성장세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제품에 대한 다양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힌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원화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를 했지만 워낙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90% 이상대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또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원화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아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독점적인 위치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래처가 상당 부분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다양하게 되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에 대한 구조 자체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외형성 에 대한 기대감도 좀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뭐 바로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5일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28,500원이고 해당 라인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500원으로 그 이전에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뚫어졌던 이 라인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의 전환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성장 동력 다시 한번 퍼포먼스 낼 거다. KH바텍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수 PB님 역시도 IT 섹터 내에서 들고 오셨습니다. BH 맞나요? 네, BH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BH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에 주로 납품을 하는 부품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와 모바일 등 이제 IT의 핵심 부품인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라고 표현되는 이런 요것과 이제 응용 부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삼성전자 쪽의 관계가 많이 중요한데요. 북미 고객사라고 표현되는 이제 애플 쪽으로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이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기록되다가 가파르게 반등이 되었고요. 4분기는 이제 전년 대비 약 1000%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성장 예상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아마 실적이 최대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BH 쪽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폴더블 핸드폰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폴더블 폰으로 아마 대세가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 폴더블이 출하가 확대되면서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표현되는 RPFC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 10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공급 단가 또한 2배에서 14배가량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BH의 성장은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요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10에서 15% 가까운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매출이 1000억 원 가까이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 이유는 이제 고객사 내에 이제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애플이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전기 부품이 아니라 BH 쪽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차세대 플래그십 관련 매출이 일부 반영되면서 전기 동비 대비 한 20% 가까운 성장이 또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RFPCB라고 표현되는 경영연성 인쇄회로기판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공급업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BH의 성장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6%가량 성장을 보였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2만 900원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900원 아래, 2만 600원 정도면은 좀 적절한 자리일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3천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만 3천원 자리를 만약에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그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만 3천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로는 그 아래인 19,000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께서 이제 IT 부품 섹터 내에서 봐주셨는데 BH 현재보다 조금 가격 조정이 소폭 됐을 때 매수 접근하는 거 매매 전략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으로 또 다음 주 시작될 시초가 공략 종목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네캐슬 수고하셨어요.